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형사처벌이 됐든 민사소송 차원이 됐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들의 명단, 이 희생되신 분들의 명단이 전면적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지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을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대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릴 염려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155명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든 사자 명예훼손이든 어느 쪽이든 이것은 피해갈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설령 개인정보법 위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그 범위가 유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살아계신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딸아이를 잃어버린 아빠, 엄마, 형제자매. 아니, 이 사람들의 신상도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상 정보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묶여서 함께 공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부과를 하고 이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유가족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거고 이 희생당하신 분들에게는 사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보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출해서 명단을 공개한 쪽이 더 탐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고 또 하나는 민들레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두 군데서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탐사.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밤 12시에 새벽 3시까지 술 마셨다. 이것도 지금 허위로 거의 밝혀질 그 결론에 도달해 있는데, 그곳입니다, 바로, 더 탐사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희생자들의 그 155명의 유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명단을 알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155명, 이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정보를 습득했을 겁니다.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전체적으로는 158명인데요. 그분들의 명단을, 수합된 명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경찰서 아니면 소방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아니면 뭐 중대본 중대재해 뭐어 본부 그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 어딘가에 있겠지요. 공무원 그 공무원 중에서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그 누군가가 더 탐사나 민들레 쪽에 그 명단을 빼돌려서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공무원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이미 이것을 고발장을 제출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을 했다. 그것도 그건 공직자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한 법이 발동되기 시작할 거고 한쪽에서는 민사소송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명단이 공개된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제 유가족 한 명당 가령 100만 원씩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마 5명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 꼭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꼭 그 돈을 벌금을 내도록 물어내도록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해버리고만 그 매체 관련자들 정의구현 사재단 그 관련자들 여기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져야 됩니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징역을 살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어진 그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징역을 살든지 돈을 물어내든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것을 끔찍한 테러라고 했습니다. 신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국가의 역할은 이 토론회에 나와서 명단 공개 뉴스를 접하고 분해서 잠을 잘 못 잤다. 유가족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공개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났다. 트라우마 예방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첫 번째가 당사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심리 지원 현장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사람들이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공개를 했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에 이제 명단을 죄송합니다. 올리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